마지막 회독 잘 되고 계세요? 자, 요즘 뭐 연일 뉴스에서 MZ세대들이 공무원 중간에 그만둔다고 많이 얘기하고 뭐 새로운 정부에서 공무원 많이 뽑지 않겠다 뭐 그런 거랑 좀 연결된 것 같은데 어쨌든 아무리 그래도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그리고 좀 또 제 개인적인 것을 단추해봐도 여러 공무원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 거고. 근데 상대적으로 좋은 직업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예전처럼 뭐 공무원만이 살 길이다. 그건 저는 사실 저는 예전에도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 생각은 아니었는데 공무원이란 직업 자체를 다른 직업과 여러 가지로 다면적으로 비교를 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직업입니다. 좋은 직업이고 그리고 근데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내가 요즘 보니까 근시적으로 효과는 좀 덜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업무라든가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직업은 아니에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루어지는 직업인 건 맞는 것 같아. 장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짧은 기간 안에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한 3년 공시 생활하고 공무원 됐는데 맨날 10시에 퇴근하는 거야. 근데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면 그만큼의 내가 투자한 노력과 그 다음에 내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쉬워요.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사실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급여도 큰 기준이긴 하죠. 근데 그 급여도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도를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근무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좀 조정이 될 텐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합격한 그 합격생 중에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더라고 우리 합격생이. 근데 이제 보면은 본인의 공무원 생활을 브이로그도 담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좀 똑똑한 게, 차량 등록인가 그쪽에서 일을 해. 근데 이제 그쪽 업무가 약간 좀 특이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해설하는 이제 영상도 이제 컨텐츠도 같이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좋아하지, 거기서도. 거기서도 홍보해주는 거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이 친구는 또, 뭐, 그게 현재 유튜브가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부수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공무원의 일상이라는 게 이런 거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소개도 하고, 그러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간에, 상대적으로 여러 이제 직업보다는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공무원을.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장점이 굉장히 많고, 네, 이제,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고. 그 다음, 저는 나쁘지 않, 이 정도 경쟁률은 좀 정상을 찾은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 경쟁률이 원래 좀 정상이 아닌가 하는, 최근 한 5년 동안은 좀 비정상적으로 경쟁률이 높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경쟁률은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 경쟁률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허수가 많다는 거고, 경쟁률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은 허수가 얼마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허수랑 경쟁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최종전을 잘 해가지고 꼭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생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공무원 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희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 경쟁률을 그렇게 높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판 정리를 잘 하면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거니까요. 잘 최종 정리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얼마 전에 봤었던 모의고사 해설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은 보지 않으나 한 몇 년 전까지는 사복하고 교행, 지방교행 이런 별도의 시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통합이 됐죠. 그 별도의 시험에서도 사회복지 행정법
행정법을 따로 이렇게 봤었어요. 행정법을 따로 봤었는데, 그 따로 본그 문제들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상대적으로 지방직 국가직보다는 노출 정도가 좀 덜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단어 이렇게 회독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모아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많은 양의 문제를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에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보는 주 있죠? 시험 보는 주에는 수업은 없어요. 수업은 없을 거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종강을 할 텐데 지금까지 봤었던 모의고사 그리고 그러니까 기출 아닌 거, 그 다음에 기출 중에서도 조금 우리가 볼 가능성이 좀 적었던 거 그런 것들 양으로 한번 이렇게 승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6번 같은 경우에도 자, 이런 거, 자, 가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임시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임시. 임시행정행위는, 그럼 임시행정행위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임시적으로 처분성을 갖다가 사라지는 그런 행정작용을 우리가 가행정행위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행정행위란 말은 처분성이 있다는 얘기잖아. 임시적으로 처분성이 있다. 시간적으로 잠정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점 외에는 처분이랑 똑같은 거예요. 즉, 처분성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자, 두 번째. 두 번째 건너뛰고 세 번째 갈게요. 여러분, 세 번째 같은 경우를 우리가 사전 승인, 뭐, 사전 허가, 뭐, 이런 식으로 부르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즉, 폐기물 처리 사업에 대한 적합성 여부. 네. 예. 자, 이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런 거할 때, 자, 여러분, 이거는 좀, 내용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예요. 뭐, 재량인 건 맞죠, 여러분. 재량인 건 맞으나, 사업 계획의 적합 여부 통보를 위한 그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이것도 재량이다라는 겁니다. 자, 맞는 얘기죠. 예,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 없이 사업 계획에 대한 부적절 통보를 하거나 사업 계획서를 반려한다면 재량권의 남용이거나 일탈 조치로서 위법하다라고 하는데 재량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뭐도 중요한 겁니까? 사전 통보, 적합성에 대한 사전 통보도 그 자체로서 처분성은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는, 제가 주로 이거 뭐할때 얘기 많이 하죠? 제가 확약 설명할 때 얘기 많이 합니다, 사실. 확약은 처분성이 없지만, 예비결정, 사전결정, 사전승인, 가행정행위, 부분인허가, 이런 거는 별도의 처분성을 갖는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이 이제 부분 허가예요. 부분 허가도 처분성을 갖는다. 이것이 일단 전제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네, 자, 요 얘기는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건설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은 건설 허가의 기준이 되면 물론 부지 사전 승인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는 뭐냐면 부지 사전 승인을 할 때에도 또는 건설 허가를 해줄 때에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 결정도 그 예비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별도의 처분이긴 하지만 영향 관계는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틀린 거는 2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잘 이거는 여러분 좀만 생각해도 우리가 징계 처분이라고 얘기하지 징계 요구 처분. 징계 절차 회부 처분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자, 이런 건 처분성이 없어요. 이게 처분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독립된 처분의 일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징계만이 처분성을 갖는 것이지 해당 징계를 요구하거나 혹은 징계 절차에 회부시킨 거다. 이것 자체는 처분성, 권리 무관계의 변동이 그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은 2번으로 가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사례 문제인데, 이거는 한번 기출이 됐던 형식이에요.
그렇죠? 기출이 됐던 뭐가 있고 여러분이 기출문제 해독하면서 한 번쯤은 봤을 만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AX 시장이 갑에게 그러니까 갑이 이제 집이 없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을이 이제 복지시설 운영자예요. 그래서 X 시장이 을한테 갑이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이 시장이네. 죄송합니다. 갑이 시장이고 얘가 갑이 을에게 누구를 병이 집이 없는 사람이네요. 무주택자인 병을 6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수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병이 거주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수용 명령의 효력은 사라지는 겁니다. 수용 명령이라는 것은 수용 명령을 하는 사람과 수용 명령을 받는 사람의 관계는 공법 관계예요, 사법 관계예요? 당연히 공법 관계겠지. 그치? 공법 관계입니다. 그러면 그 공법 관계는 이미 끝났다라는 거야. 끝났는데도 해당 사실 관계가 유지됐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뭐냐면 그걸 우리가 결과 제거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자, 거기다가 또 부수적으로 이 사람이 병이 뭐 시설 파손도 했나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을은 6개월의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X씨에 대해서 병이 퇴거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즉, 결과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예, 결과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행사할 수 있고, 아, 죄송합니다. 이게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자, 옳지 않은 거, 맞는 거죠? 이건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설은 어떻게 되어 있나 볼까요? 네, 뭐, 됐네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을이 X씨에 대해서 병에 대한 퇴거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공법적인 관계이므로, 맞아요. 공법적인 관계. 이에 대한 소송은 당사자 소송으로, 당사자 소송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결과제거 청구 소송 자체가 당사자 소송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소송으로 하는 것이 통설, 다수설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은 X씨에 대해서 병이 파손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병을 상대로 민사, 즉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손해배상을 요구해야지. 요구해서 안 들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가고. 어쨌든 이거는 민법상 관계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X씨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병한테 요구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을은 갑의 명령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고, 자, 그쵸. 다툴 수 있다, 있는데 지금 6개월이 끝났는데 뭐 소이익은 없겠네요. 그쵸. 명령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죠. 만약에 6개월 했다. 근데 지금 말고, 지금은 6개월이 지난 시점이긴 한데, 지금은 지난 시점이긴 한데, 어쨌든 다툴 수 있는 건 맞잖아.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애매하네. 지금 보니까. 그쵸. 애매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문제에서 6개월이 지났다라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 소이익이 없어서 취소소송을 다툴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좀 있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원칙적으로 명령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다툴 수 있어요. 다만 지금 소이익이 없어서 각하될 뿐인 거지. 그 다음에 그렇죠. 병을 상대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네, 여기, 예,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예. 각하될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명령에 대해서는, 자, 명령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자, 지금 여기, 세 가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세 가지. 자, 수용 명령에 대해서는, 이거는 처분성이 있으니까 항고소송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났음에도 나가지 않고 있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적 청구권은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손에 대한 거는 민사소송으로 해야 되는 거고. 아시겠죠? 세 가지 성격을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에 1번 가겠습니다. 8번에 1번.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수리 요하는 거야? 수리 요하지 않는 거야?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수리 요하는 거야? 수리 요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건축허가 수리 요해요? 수리 요하지 않아? 수리 요하지 않아요.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하고 인허가 의제된 건축 신고는 수리 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수리 요하는 신고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는 실질적 요건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얘기해 볼게, 내가. 실질적 요건을 심사하지 않으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주민등록신고와 같이 수리를 요하긴 요하는 건데, 그러니까 수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꼭 실질적 수리라고 하는 것이 자, 수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실질적 요건을 따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수리가 필요하다는 거야. 행정청의 확인이나 수리가 필요하다는 거고, 근데 그거를 할 때,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 혹은 실체적 요건을 같이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형식적 요건만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수리를 요하지 않는 것에서 실질적 요건을 따지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는 신고필증 나눠주는 사실상의 확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때문에 만약에 시험 문제를 여러분이 푸실 때, 자,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일단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형식적 요건, 여기서 지금 실질적인,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신고를 내세운다. 내세워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은 형식적인 요건만 확인한다는 거죠. 형식적인 요건만 확인한다는 거죠. 형식적인 요건만 확인하니까 수리를 요하지 않는 거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수리를 요하지 않는 것은 형식적 요건만 봐. 근데 형식적 요건만 본다고 해서 무조건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넘어오시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수리를 요하는 것들 중에서도 형식적 요건만 볼 수도 있고요. 실체적 요건도 살펴보는 수도 있고.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 요건을 잘 갖추고 있으면, 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신고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2번이 약간 어려운데. 자, 이행통지는, 자, 납골당 설치 신고에 대해서, 납골당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 향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게 되어, 새로이 참가인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를 변동을 가정으로, 수리 처분과는 별도로 이행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다른 처분으로 볼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자, 이행통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리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들 이행해라는 거 하는 거예요. 자, 나 니네 집에 놀러 가도 되냐? 라고 친구가 물어봤어. 그러니까 친구가 먹을 거 싸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했어. 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행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수리해주겠다는 얘기야. 그게 수리 통지예요. 수리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볼까요? 자, 이건 이제 해당 판례는 파주시장이 나오네요. 그쵸? 자, 파주시장이 종교단체 납골당 설치 신고를 했어요. 갑교회가 했어. 그랬더니, 자,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및 준수사항을 이행해라! 라고 하는 취지의 이행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파주시장이 갑교회에 이행통지를 함으로써 납골당 설치 신고 수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거, 먹을 거 싸가지고 와! 라는 말은, 먹을 거 싸가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와도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행해라! 라는 얘기는, 그거를 이행하라는 것은, 곧그 이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수리해 줄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처분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행 통지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수리 처분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 처분의 한
그냥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볼 수 없습니다. 별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여러분. 민원 신청 서류를 이제 받았는데, 거기 흠이 있어. 그러면, 자, 보완이 가능해. 그러면 보완을 요청해야지. 보완을 요청해줘야지. 보완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서 위법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이러한 거 고쳐서 다시 오세요 라고 얘기해야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사실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워낙에 많이 보는 거죠. 제가 수업시간에도 많이 얘기하는 건데, 자, 그냥 당구장하고 학교앞 당구장하고는 다른 거야. 그냥 당구장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입니다. 근데 학교앞 당구장은 수리를 요하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개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지금 학교 앞 당구장 얘기하는 거예요. 당구장. 자, 되셨죠? 그 다음에 9번 가겠습니다. 9번. 자,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공유수명 점용사용허가 특허를 신청했네. 그러면서 뭐를 내게 되었었냐면, 이 설계도서를 제출할 그 의무가 있었어. 근데 그거를 첨부하지 않았네, 이 사람이. 예, 첨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연히 거부 처분을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점용이라는 것은 뭐라는 거야? 특허라는 거고, 특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재량이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럼 재량은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면 당연히 거부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개발 제한 구역 내예요. 자, 우리 그냥 건축물 허가는 허가예요. 그냥 허가라고 보는데, 자, 개발 제한 구역 내 그린벨트 안에서 건축물 건축은 예외적 허가에 속합니다. 예외적 허가는 재량이에요, 기속이에요? 재량이죠. 자, 그렇지. 아, 여기 있네요. 재량 행위에 속하는 곳으로. 자. 비례평등의 원칙이나 뭐 이런 것들에,으로 벗어나지 않으면, 자, 일탈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에 곧잘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출이에요. 기부금품. 자, 기부금품. 자, 기부금품 규제법상, 기부금품 모집 허가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합니다. 중요해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자,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해야 됩니다.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고, 기속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건축허가 신청 후, 이거 말이 좀 복잡하게 됐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자, 불리한 규정이 이제 법령인데, 그치? 자, 법령. 자, 신청 시에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처분 시가 아닌 신청 시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처분 시가 원칙이죠. 처분 시가 기준이 되어야 되죠. 쉽습니다.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0번 가겠습니다. 10번. 자, 10번 볼게요. 자, 본안 심리 중 소송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소송 요건에 관해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자, 이것도 여러분이 좀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요건을 갖춰야 되는 시점이 언제까지예요? 사실신 변론 종결시까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자, 봐봐. 사실신 변론 종결시까지 요건을 갖추라는 얘기는 사실신 변론 종결 이후에, 사실신 변론 종결 이후에는 요건을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갖추려면 그때까지 갖춰라라는 얘기고 그 이후에도 요건은 존속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갖추는 것까지 내가 인정해주겠다는 거야. 그럼 언제까지 갖추면 돼? 사신이 본론 종결식까지만 갖추면 돼. 라는 얘기지. 그럼 사신이 본론 종결식 때까지만 딱 갖추고 그 이후에는 안 갖추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야. 사신이 본론 종결식과 기준이라는 얘기는 사신 본론 종결식 다 갖춰라라는 얘기고 그 뒤에는 그 갖춤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흥결이 있는 경우 법원은 자, 본안 심리 중에서 흥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안 심리라는 얘기는 여러분 요건이 갖춰져 있다라고 본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래야 그렇으니까 요건 심리에서 본안 심리로 넘어갔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해서 본안 심리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나 요건 안 볼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럼 법원은 당연히 그 요건에 대해서 심사할 수 판단할 수 있죠. 자, 기억본 볼까요? 자, 소송 요건의 심사는 본안 심리 전에만 하는 것이 아니며 본안 심리 중에도 소송 요건이 결여되면 결여가 판명되면 소류 부족법 각하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그러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니은번은 우리 판례에서 많이 본 거죠. 자, 이제 키워드가 뭡니까? 모병 자진입대. 모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육군 같은 거 말고 뭐가 있지? 뭐 공군이라든가 해병대라든가 이런 데 모병 시스템이죠. 그 신청자를 받잖아. 근데 내가 지금 병역 처분에 대해서 막 취소 소송하고 있는데 갑자기 해병대 가고 싶어.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병에서 자진입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병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싸우고 있는데 내 스스로 군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소이익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자, 그다음에 만약에 징병에 이끌려서 군대에 있어. 그럼 소이익이 있어요? 있어. 나올 수 있잖아. 이미 군대에 입대했다 하더라도 입대는 소이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입대한 거 나와도 돼. 근데 그게 모병에 의한 자진입대는 안 돼.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디귿번 제소 당시 소송 요건을 충족하였어도 사실신 변론 종결시 그 요건이 결여되면 각하 판결을 받는다. 당연한 얘기죠. 소송 요건이라는 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리을번 보겠습니다. 자, 이 리을번 약간 디테일한 건데 틀렸어요 이거.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처분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를 피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몇 번이야? 리을번. 자, 피고적격 볼게요. 요거 법령. 자, 피고적격. 제1항에 규정돼 의한 1항은 이제 처분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2항에 그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없게 되니까 처분한 행정청이 사라지게 되면 그 처분의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속한 다른 행정청이라고 돼 있잖아. 이게 다른 행정청이 틀린 거야.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거는 우리가 왜 행정청을 우리가 피고로 하는지에 대한 걸 알면 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행정청을 원래는 여러분 그 법의 원리상으로 하면은 행정 주체가 피고가 돼야 되는 게 맞죠. 행정 주체가 사람이니까 당사자성을 인정받는 것은 행정 주체입니다. 원래는. 근데 굳이 항고 소송에서는 행정 기관, 즉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이유는 행정청이 처분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해당 처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송 편의상, 그러니까 소송 원칙상 그렇게 한게 아니라 소송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했을 때 국가나 공공단체가 있어. 그럼 여기 A, B, C가 있는데 얘가 없어졌어.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일은 얘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죠. 편의상으로 봐도. 다른 행정청이 알기에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다른 행정청이 아니라 율로 상급단체, 그러니까 즉 행정 주체로 그냥 올라가 버리면 되는 거지. 굳이 다른 행정청을 피고로 상정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얘가 지금 사라졌으면, 처분을 했던 사라졌으면, 그게 소송 편의상의 관점에서 또 맞는 얘기다. 그래서 다른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라는 부분 틀렸고, 그 다음에 미음번 보겠습니다. 취소 소송은 그 처분을 행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여러분. 자, 여러분, 피고의 기준은 뭡니까? 대외적 표시야. 대외적 표시를 누구 명의로 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피고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울산세관, 그런 울산세관이라든가 대순진리, 토지형질 변경 그런 것들도 다 조직법상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지,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도 피고로서 인정을 해주고,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공적견해 표명으로 이해를 해주고 하는 것은 대외적 표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피고는.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11번도. 11번의 정답은 1번인데 이것도 좀 얘기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읽어야 돼. 자,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자, 이 얘기는 자, 이 얘기는 행정처분이 먼저 있었다는 거야? 위헌이 먼저 있었다는 거야? 처분이 먼저 있었다는 거야.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 무효예요? 취소예요? 취소도 당연히. 당연히 취소 사유가 될 거기 때문에 자 무효확인 청구에서가 제기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냥 그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각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틀렸어요. 기각해야 되는데 기각. 어차피 기각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 아니에요 지금. 요건은 다 갖췄을 거란 말입니다. 요건을 다 갖췄겠지만 그 정도의 이 하자의 정도는 우리가 취소라고 보는 것은 일반적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기각해야 된다. 기각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거 정답 1번이네요. 자. 판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처분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위헌이 있었어요. 자, 처분이 있었고 위헌이 있었는데 자, 그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소송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당은 무효 사유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효 확인 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각. 각하가 아니라 요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각하가 아니라 기각.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 판결에 대해서 기속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자, 무효 확인 등 확인 소송과 부작위보 확인 소송, 당사자 소송에도 이를 준용한다. 맞아요. 기속력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공무원이 파면 처분을 당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 원인 흠이 있을 때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 직접 당사자 소송으로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당사자 소송을 하려면 법적인 지위가 확보가 돼야 돼요.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파면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그래야 그러면 효력이 없어. 그럼 효력이 없으면 그것에 대한 당사자 소송으로 확인 소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파면 처분에 대한 취소 원인의 흠만이 존재하는 경우, 처분의 공정력 때문에 직권 취소되지 않은 한, 취소 소송 이해 방법으로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취소 소송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지정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그 처분의 무효인 사유를 주장해줄 책임은 당연히 원고에게 있죠. 어렵지 않은 거고. 자, 그 다음에 12번 가겠습니다. 자, 12번의 1번 판례는 여러분 맞죠? 대물적 허가이기 때문에 자, 살림에 대한 형질 변경하고 살림을 훼손했으면 그것에 대한 원상복구의 의무는 상속권자에게 부담된다.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부모님이 혹시 살림에 선한 건 없는지 돌아가시기 전에 확인해야 된다.
라고 그러셨죠? 왜냐면 상속인이 복구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예, 여러분. 2번도 뭐 똑같은 얘기죠. 아까 학교 앞 당구장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학교 위생 정화 구역이에요. 근데 금지행위면 금지시설. 여기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세 가지야. 판례가 당구장 판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판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금지, 그 다음에 뭐예요? 숙박업소 하나 있고, 모텔. 그런 거 하나 있고,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은, 신청을 인용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당연히 재량에 속하는 거죠. 자, 아시겠죠? 이건, 자, 예외적인 구역에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는 일반적 금지 해제에 불과해요. 맞아요.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됩니다. 맞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자,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라고 한다면 뭐 공무원법에서 영업활동 금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냥 공익 등의 사유로 들어서 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이런 건 안 돼요. 자,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단순 공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표현이 됐어. 여기 다 쓰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으면 허가신청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꼭 이런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라는 표현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자,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런 단순 공익과 중대한 공익은 달라요. 중대한 공익은 주로 환경 문제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환경 문제. 자, 환경이나 국민 생명 건강권, 이런 거. 그 다음에,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을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않느냐? 뭐 이런 거. 자, 그중 하나의 허가에 관한 법령이 통과됐으면 그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해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그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러한 요건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건데,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거 의제된 건데, 예. 자, 다른 것과 연결된 건데, 그것이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고려해서 여러분들, 허가를 해야 되겠죠. 네. 13번 가겠습니다. 13번. 자, 공법상 계약. 자, 공법상 계약은 체결 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본다. 맞아요. 손해배상소송, 민사소송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중앙건설의 장은, 자, 여기서 중요한 말. 원칙적으로. 자, 여러분, 원칙적으로는 경쟁 입찰이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경쟁 입찰이 맞습니다. 자, 니은번 볼까요? 자, 여러분, 국가계약법이라는 게 있어요. 줄여서 이걸 국가계약법이라고 부르는데, 자, 일단 국가계약법 지켜야 되죠. 사법관계에서도. 자,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 경쟁에 붙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을 경쟁 입찰이라고도 불러요. 똑같은 말입니다. 일반 경쟁, 경쟁 입찰. 다만 계약에 예외적으로는 뭐도 할 수 있어요? 수익 계약도 할 수 있다. 수익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 붙이지 않고 딱 지정해서 계약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수익 계약. 현실에서는, 그쵸? 경쟁 입찰을, 외피를 쓴 수익 계약이 많죠. 많죠. 근데 뭐 그런 거야, 뭐.
제가 이제 그 대학원 다닐 때, 그 연구소 같은 데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럼 우리 그 소장님이, 우리 교수님이었는데,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어. 항상 그러니까 어디 관공서랑 계약할 때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학자들의 좀 자존심 뭐 그런 게 있어서 우리는 수의 계약 아니면 못 하겠다. 맨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뭐 연구 프로젝트 같은 거딸 때. 근데 나는 그게 옆에서 보면서 좀 비현실적이라 생각해서 법에 원칙상 그 입찰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입찰 경쟁을 해야지. 왜 수의 계약으로만 저렇게 하려고 하면은 저는 어쨌든 근데 이게 또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어. 그 교수님은 학교에서 월급이 나오고 우리 연구원들은 프로젝트를 해야지 이게 프로젝트에서 돈이 떨어지거든. 우리는 빨리 연구 프로젝트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이렇게 막좀 이렇게 이 갑을관계에서 이것 때문에 잘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제 상대에서 일단 확정적으로 말은 안 해요. 확정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그냥 경쟁 입찰에 들어오시죠.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경쟁 입찰에 왜 필요 쓴 수의 계약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업 계획서도 잘 짜서 낼 거고, 프로포절 같은 것도 제대로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수의 계약하면 그런 게 약간 좀 성의가 좀 없어지죠, 아무래도. 딱 지정해서 계약을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볼까요? 디귿번. 자, 디귿번. 지방자치 이거,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사무 이탁. 자, 이거 처분 아닙니다. 처분 아니고 이거는 행정기관 사이의 공법상 계약에 속합니다. 자, 그다음에 리을번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사, 어 이거. 자, 사법상 계약. 여러분, 사법상 계약도 법령의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방금 그 얘기 한 거야. 사법상 계약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돼. 국가계약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걸 거치고 지켜야지. 여기서 요 부분이 체결한 것은 무효입니다. 거쳐야 됩니다.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미음번. 통설에 의하면 공법상 계약, 이거 뭐야? 자, 이거 거꾸로 돼 있죠, 여러분? 자, 법률유보 원칙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는 얘기는 우월적지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월적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배약법, 그래도 지켜야 된다고 그랬지, 법률 우위의 원칙은 지켜야 돼요. 근데 이거 거꾸로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옳은 거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가겠습니다. 14번. 자, 이거 부관에 대한 얘기네요. 부관, 조건, 기한, 철회권 유보,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 부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죠. 자, 그중에서 자, 건축에 필요한 토지 외에 나머지 토지를 도로로 기부 체납한다. 이거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 합니까? 부담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차단벽을 설치해야 한다. 이런 걸 부담이라고 얘기합니다. 1번, 2번 부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당연히? 기한이겠지. 그 다음에 원상복구를 위반할 경우 이건 뭡니까? 철회권 유보가 되겠죠.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판례에 의하면 갑은 위허가 조건 1, 2에 대해서 여러분 진정 일부 취소 소송은 뭐예요? 진짜 일부 취소 소송이야. 그러니까 부관만 들어가서 부관만 다투는 것을 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라고 하고 전체가 들어가서 본 행정행위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부관만 다투자고 하는 것을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지, 이거는. 그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부진정 일부 취소 인정하지 않아. 진정 일부 취소 소송만 인정하는데 진정 일부 취소 소송은 뭐만 돼요? 독립증성이 가능한 건 뭐밖에 없어? 부담밖에 없지. 부관 중에서 부담밖에 없죠. 그러면 부담은 그렇죠?
부담은. 근데 1번, 2번이 부담이야. 그러면 진정 일부 취소 소송 다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부담은 가능해. 부담만 들어가서 부담만 다툴 수 있어요. 독립증송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이 1년이라는 기간이 부당하게 짧다면,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허가 조건에 이제 갱신기간이라고, 존속기간이라고 봐서, 그래도 요 기간 만료 이전에 갱신신청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효력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기간 만료 이후 틀렸어요. 이전에. 이전에 해야 됩니다. 이전에. 자, 3번 보겠습니다. 갑이 차단벽 설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어요. 그러면 자 위사항을 위반하면 철회권 유보까지 돼 있죠. 이거 지금. 그러니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왜 맞아? 뭐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으면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으면 무조건 해당 위반사항이 등장했을 때 철회해야 됩니까? 그렇진 않죠. 뭐를 해야 돼요? 이익형량을. 자, 여기서 항상이라고 했으니까. 항상은 아니야. 이익형량을 해봐야 돼.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항상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기부채납은 토지형질 변경과는 독립된 행정행위로, 갑이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부할 수 있죠, 여러분. 자, 이런 걸 우리가 뭐 합니까? 부담 불이행으로 거부할 수 있어요. 부담이 아니면 아예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지. 조건이나 기한일 경우에는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거고, 부담은 효력은 발생해. 하지만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건이나 기한을 이행하지 않으면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긴 해.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거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달리 봐야 돼요. 자, 해설지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을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15번서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